네, 강원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4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영서 북부 지역인 철원과 화천에 비가 집중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재영 기자, 화천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화천군은 오늘도 오전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때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도 국지적인 폭우답게 거센 빗줄기가 한순간 쏟아졌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철원 장흥 지역이 378mm, 춘천 남이섬이 336mm, 화천군이 212mm 등입니다. 영서 북부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화천군에도 화천 옆 주택이 침수돼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전까지 도내 5개 지역에서 36세대 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17가구 34명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밤사이 귀가했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 등에서 대피하며 여전히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화천 산해면의 한 국도변에서는 토사가 도로까지 흘러내려서 한동안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춘천과 영월, 원주, 철원, 화천 등 6개 시군 농경지에서 41.6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됐습니다. 기상청은 5일까지도 영서 지역의 많은 곳은 500mm 이상, 영동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천군에서 흘러TV 뉴스 한재영입니다.